최애 초대서. 최파타가 가장 사랑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최파타 최애 초대서. 오늘은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멋진 걸그룹, 4월 만에 컴백하는, 4개월 만에 컴백하는, 에? 가장 열일하는 아이돌, 벌써 앨범 주문만 12만 장을 돌파, 성숙하고 으름이 넘치는 모습을 돌아온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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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프로미스 나인 작년 여름에 봤었는데. 맞아요. 네. 여름에 봤는데 이제 또 겨울에. 네. 겨울 느낌 나나요? 지금 밖에 춥죠? 네, 너무 추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얼른 실내에서 차 타고 이래서 추운 거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번 뛰었나 보죠? 네.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그래, 아침에 뛴 사람만 추운 걸 아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 작년 여름에 하영이, 지선이, 지원 씨 만났는데, 우리 새롬 씨도 3년 만이고, 예. 네, 근데 예, 서현 씨는 최파타가 처음이에요. 네, 오늘 예, 처음 예.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설렜습니다. 설레요? 아침부터. 네. 근데 메이크업 예쁘게 했는데? 네. 예. 오늘 또 스케줄 있어요? 네, 네, 뒤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요 예쁜 메이크업이 안 지워져야 될 텐데. 네, 잘 지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할까요? 우리 지선이부터 할까? 네. 안녕하세요. 파워타임에 나온 지선입니다. 이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롬이.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돌아온 새롬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우리 서현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와본 프로미스나인 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하영입니다. 지원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앞에 뭐 붙이는 건 없군요. 네. 예. 있었는데 요즘은 네. 아니면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아니, 저희가 예. 데뷔 초에 정해진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짝 이질적이게 생겨가지고 좀 진실되지 못한 하면서 네. 좀 이상한 거 네. 네. 이미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볼까? 왜 진실되지 못할까? 한번 보자. 초반에 자.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소중한 요정 이런 좋아 네. 우리 소중한 요정. 네. 소중한 요정이죠. 네. 새로운 있는? 저는 뭐 캐릭터적인 건 아니고 저 리더를 맡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캡틴 새로입니다. 괜찮은데 뭘. 무난하죠. 네. 그리고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유일한 쇠가 유일한 쇠가?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한 2년 차쯤에 사기 캐로 바꿨다가 그냥 맞아요. 안 하고 있어요. 활용이 딸린다. 아니, 아 쇠가 있어. 예, 우리 하영님. 저는 말하기 좀 민망한데 매력적인 멋지라고. 맞아요. 멋지? 네, 언니 볼이 떡 같아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방송에서 멋지라고 하진 않고 그냥 찰떡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나? 매력적인 찹쌀떡. 찹쌀떡. 매력적인데요? 매력적이에요. 아, 뭐 이러면서 네. 매력적이야. 지연이는? 저는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비타민. 여러분들의 비타민이에요. 무난한 게 역시 올해가.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 이질적이지가 않은데 자신들이지 하면서 조금 민망한 거야. 맞아요. 근데 아 그냥 찰떡인데? 정말요? 네, 찰떡이에요. 예. 예쁘게 봐주셨어요. 예예예. 예, 예. 요정만 좀 그렇지? 요정은 좀. 아이고. 자, 오늘 이제 원래 이제 프로미스 나인은 9인조 걸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멤버가 많고 요즘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보지 네. 못하죠. 네. 네. 무대 위에서 빼고는.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토크할 때도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데 오늘 온 다섯 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뽑혔나요? 저희는 뭐 에이스라고 하시네요.
역시 다른 멤버 없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그치, 그치, 네, 그런 그치. 발언입니다. 특권이죠, 뭐, 특권. 그치, 뭐 못 듣고 안 보고 안 듣는 사람은 필요 없어. 네. 우리가 뭐, 짱이야. 그쵸? 제일 예쁜 다섯 분만 네, 나오신 걸로. 네. 1263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지연이? 네, 그냥 예쁜의 예쁜. 옆에 예쁜은 불변의 법칙이네요. 이런 얘기 이제 진리죠? 라고 1263님께서 그래요? 우리 예쁘다는 얘기 막 이런 거 질려요? 절대 안 질리지 않아요.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평생 듣고 싶은 네. 말인 것 같아요. 아우 예쁘네 옆에 또 예쁘네 또 예쁘네 막 이런 거 예예예. 예, 예. 어 진짜 그런데 네. 자 프로미스 나인 바로 어제 컴백을 해서 쇼케이스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의상은 다들 편하게 네. 사복인 것 같아요. 네 사복 네.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아 사복 느낌으로 네, 입은 입어봤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네. 야 이런 느낌도 있구나. 그치? 진짜? 진짜 사복 같지만 사복 좀 같지만 딱 그런 거를 네. 그쵸. 아주 편안하네요. 네. 사실 옷이 이렇게 편안하면 토크가 좀 잘 되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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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래서 토크쇼 할 때 저도 이제 어디 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건 옷인 것 같아요. 옷이 너무 불편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안 나와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신경이 거기가 예, 있어요. 맞아요. 반면 제대로 얘기 안 하려면 그런 불편한 옷을 입은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알게 모르게 우리 서로 자연스러운 얘기는 하지 맙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또 그런 사인도 맞아, 있는 거고. 맞아, 맞아. 네. 자, 오늘은 의상에 힘입어 아주 편안한 그런 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아 뜨거. 어우 너무 뜨겁네. 어우 이 따끈따끈한 어우 네. 이 따끈한 네 프로미스 나인의 신곡 DM을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자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 이번 신곡은 아련한 느낌의 코드 진행과 또 펑키한 베이스 라인이 돋보이는 팝 장르 곡이고요. 저희 프로미스 나인만의 사랑스러운 감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다른 멤버가 요 얘기를 좀 더 우리 사실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적으로 예, 예. 사실적으로 전 편안하게 우리 평상복 입은 것처럼 네. 저희가 데뷔 초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 앨범이 컨셉적으로도 훨씬 성숙해지고 좀 많이 성장했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저희도 팬분들도 뿌듯하게 보일 앨범으로 남길 바라요. 예. 좋아요. 두 분 다 좋았지만 그래도 또 뭔가 저희 뒤에 이번 신곡은 후렴구가 엄청 탁 터지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어가지고 듣는 이에 여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폭발시켜줄 수 있는 되게 곡이라고 벅차요 노래가 듣고 있으면 사실 근데 후렴구가 빡 와닿으면 그거는 히트예요.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프로미스 나인이 성장함을 느껴주는 정말 네. 우리도 팬들도 뿌듯한 이번 앨범 예약 판매 2주 만에 선 주문량이 12만 장. 자, 와우. 손 놀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야, 그리고 와. 또 자체 최고 기록 미국 음원 스트리밍에서도 2022년 주목해야 할 K-pop 아티스트에 올랐다고요. 네. 자, 빵빠레 한번 갈까요? 아, 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네. 인기가 막 확 이러면 와우. 야, 사실 선 주문량 12만 장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저희에게는 네. 너무 네. 이런 수치가 큰 수치죠.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사셨어도 100장일 텐데. 맞아요. 맞아요. 뭐 12만 장은 이건 진짜. 와. 네. 자, 우리 찰떡 오지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프로미스 나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그룹인데 이번에도 4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한 거죠. 지난 활동 끝나고 거의 쉴 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 앨범 하나 내려면 보통 이제 1년 반 뭐 맞아요. 뭐 심하게 막 3년도 걸리고 이러는데 4개월 만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4월에 나오실 걸 지금 나왔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4개월 만에 최고세 컴백을 한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쉬지 못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 활동 때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물들어올 때 노져자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활동 끝나고 휴가가 없었어요. 맞아요. 준비해 들어가서 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대외적인 활동도 저희가 많이 맞아요. 해가지고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조금 표현이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지만 금방 또 잊혀진다. 맞아요. 그 웨이브를 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거는 가수들 앨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예, 이렇게 좀 탄력 받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가도 이제 반납하고 4개월만에 이제 초고속 컴백 예, 그랬는데도 이 앨범이 너무 뿌듯해.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게 아니라 지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나에게 뿌듯하고 팬들이 뿌듯하고 정말 빨리 네, 어떤 곡인지 듣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Promise 9의 따끈따끈한 신곡 DM 바로 들어볼 건데 자 오늘도 지금 보라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Promise 9의 신곡 DM의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운전하시는 분은 앞에 똑바로 보시고요. 프로미스9의 DM! 네, 프로미스9의 DM 듣고 왔습니다. 와. 그 이제 본인들의 뮤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예쁘다. 예쁘다. 잘 찍었다. 잘 나왔다. 아, 너 이거 예쁘다. 정말 이뻤어요. 네. 저는 계속 어제도 그렇고 네. 뮤비를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몇 번이 뭐야? 몇십 번, 몇백 번 맞아요. 그렇죠. 예. 자, 박재민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하영님? 예. 이번 신곡 DM은 별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별로 우뚝 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재간둥이. 이런 거 할 때는 한 박자 쉬어야 돼.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이번 신곡 DM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내 마음에 별로 우뚝 이렇게 아셨죠. 네. 네, 맛있다. 자, 우리 사연이 임동석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임동석 씨가 지원이가 머리 묶고 소파에서 뛰는 장면 너무 예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예뻐. 맞아. 이란. 그러니까. 뭐야. 지원이는 이쁘게 잘 뛸 것 같아요. 예, 잘 뛰더라고요. 평소에도 뮤비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얘들아. 아주 통통 칩니다. 예. 자, 우리 새롬 씨가 이 아롬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이 노래는 봄에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상큼한 프로미스 나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DM을 3월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야, 이제 진짜 금방 또 3월이 오겠네. 그러니까 벌써 1월이 끝나고 예, 시간이 정말 네. 빨라요. 자, 4656님은 지사님. 네. 사랑스러운 감성 표현 대박이네요. 프롬구에서 빵 폭발하는데 너무 좋아요. 에너지 잘 받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렴구 빵 폭발이 참 좋네요. 네. 자, 우리 지원 씨가 네, 이지혜님께서 예전에 프로미스나인을 보면 좀 소녀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신곡은 확실히 으름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신곡이 이미지 변화가 많았는데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하자 의견을 낸 건가요? 원래 컨셉 잡을 때 좀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이번에는 좀 회사랑 저희랑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저희 막내가 올해 20살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변화를 조금 필요했고. 넣고 저희도 싶다. 마침 좋았고 네. 네, 기분 좋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쌍방이 이렇게 네. 내 마음이 통할 때가 좀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어제 쇼케이스 보니까 의상도 블랙 수트를 입고 무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 5명 중 이번 컨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무래도 예. 가장 언니인 저희 리더 새롬 언니가 맞아. 이 컨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적은 없지만 그 느낌이 오네요. 예, 예, 예. 예. 언니미. 잘생긴 느낌. 어, 그러니까 플렉스도 같다. 네. 예. 좋아요. 서연이는 어때요? 제 생각에는 저희 팀에 그 자칭 섹시 담당이 있는데 아 있죠 유명한 근데 어제 쇼케이스 하면서 약간 세뇌당해가지고 어, 좀 인정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아~ 하영 언니가 오~ 어른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른이에요. 보기에는 마냥 쫄깃쫄깃한 찰떡 같은데 쫄깃쫄깃 표현이 너무 좋아. 아까 그 별명이 그랬잖아. 그치? 맞아요. 네. 네. 예. 아우 또 이 찰떡 막 이런 거는 몇 번 반복하면 또 사다 먹고 싶죠? 어, 맞아요. 맛있겠다. 아, 이송법 씨가 새롬님 산비둘기 소리 개인기. 아이고. 아이고 한 거 같은데. 그치 그치 맞아요. 그치. 예, 예. 이게 사실 제가 개인기가 정말 없어서 준비하다가 실패한 개인기예요. 산비둘기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니 근데 언급을 실패하다가 또 계속하면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어, 뭐 너무 신기한. 뭐, 아 맞아, 최근에 맞아. 네. 그 코뼈 이렇게 맞추는 소리라고 어. 코로 하는 소리는 아닌데 어. 그런 소리가 나서 이제 개인기로 했는데 멤버들이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아, 언니 말하지 말고 일단 보여드려. 어, 어, 어. 영화에서 코뼈 아, 부러지면 액션 씬에서 이렇게 혼자 어두둑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그 소리예요. 오 정말? 하나 둘 셋. 났어요? 이거 아직도 아니 이거 이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뭘로 내는지 아직도 옆에서 나도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닌가?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 진짜 신기해. 예. 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어 신기해. 뭘로 내는 거야? 야 근데 아 이런 것도 개인기가 되는구나. 신기하다. 정말 할 게 없어서 아니, 제 네, 신체로 네, 다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좀 평화롭게 이제 비둘기 소리 한번 갈까요? 아 비둘기 소리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니야? 어. 망가졌어요. 지금 안 돼? 비둘기. 지금 안 돼? 이따 지금 아닌가 봐요. 아, 비둘기가 안 왔다. 좋아. 야,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프로미스 나인의 에스케이프 룸 듣고 4부에도 다섯 분과 함께 할 거예요. 자,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실 수 있어요. 화려한 도시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DM으로 컴백한 상큼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의 새롬, 하영, 지원, 지선, 서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한 분 한 분 보실 수 있어요. 아, 원래 클로즈업 자신 있죠? 예! 원래 또 이제 이... 엔딩 요정이라 그러나 그 엔딩 샷을 아. 또 잘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숨이 약간 가쁘면서 이렇게 아. 예쁜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연습도 많이 하죠. 네. 그럼요. 예, 누가 제일 잘해요? 그래도 다들 저희 다들 막내이가 뭐. 진짜 맞아, 그런 표정을 좀 잘하는데. 예. 여기서는 또 이제 서연이가 또 표정 전문이에요. 맞아. 다들 아, 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모니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네. 저희 또 다 같이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예. 한 명 엔딩 잡힌 날에 피드백이 막 8개씩 쏟아져요. 마지막에 조금만 웃어줘. 조금 더 하고 윙크 조금 천천히 해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거지. 뭐. 아. 네. 아, 자 이번에 우리 잘 읽어볼 사람 자 박재민 씨 거 네 네 박재민 씨가 이번 프로미스 나인 앨범에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구멍 누구야 누구야 황 어? 아~ 잘해
네. 그래요. 황홀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윤채빈 씨가. 네, 저 예약했던 앨범 방금 도착했어요. 우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잖아. 아. 기다렸던 앨범이 딱 도착을 했을 때. 네. 아. 그 프로미스 나인이 군인분들에게 사랑받는 걸그룹인가 봐요. 오. 지금 군인분들에게 역대급으로 문자가 아, 많이 왔다고. 원래 와. 일단 군인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그 걸그룹은 완전 라이징이에요. 아, 아시죠? 네, 진짜. 아, 자, 태웅 씨가. 네, 최파타는 군대에서 쉬는 시간마다 듣던 라디오입니다. 우와. 군 생활할 때 프로미스 나인에 푹 빠졌었는데 최애 라디오에 최애 아이돌이 나오다니 행복한 오후네요.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고 그쵸. 걸그룹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막 괜히 막 와 오늘 막 일 잘 될 것 같아 막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잘 풀릴 것 같고 예. 심지어 뭐 로또 한번 사야 되나? 맞아요. 네, 자 박인선 씨가 네 충성 프로미스 나인이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어 진짜 오늘 많이 보내시네. 네, 이 단아까부터 너무 느껴집니다. 이 말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 어, 네. 그러니까요. 네. 충성 좀 멋지게 봐요. 하나 둘 셋 충성. 오 많이 갔다 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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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오빠가 또 다 왔어요. 네, 지금 근데 경대하는 게 각이 딱 살았네. 네, 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날에 보시는 분 뿌듯하게 보시라고. 네. 네. 자 이1111님이 프로미스 나인이 읽어주세요. 우리 장남이 프로미스 나인 광팬인데 1월 20일 공군사관학교에 입소합니다. 와. 아들 이름이 손창원인데 훈련 잘 받고 늠름한 공군사관 생도가 되라고 아빠가 사랑하고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너무 따뜻해. 진짜 네 우리 손창원 씨가 이제 네. 이제 곧 공군사관학교 입소하는데 오. 좀 힘내라고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네. 화이팅 한번 네. 외칠까요? 우리 손찬호님 내서 네. 손찬호님 화이팅! 아~ 날이 추운데 그러니까 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아빠도 되게 멋진 아빠. 네, 그렇죠. 아버님이시네요. 아, 네, 부자만에 예. 이렇게 아이고 스윗하시다. 네. 프로미스 나인 아주 광팬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백은정 씨가 네 프로미스 나인도 혹시 올해의 운세 신년 운세를 봤나요? 이민년에 가장 운이 좋은 멤버는 누굴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글쎄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요즘은 네. 뭐 재밌게 뭐 별그램이나 네. 뭐 너튜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좀 보세요. 보셨어요? 저 사실 바로 예. 한번 봤어요. 어어. 네. 아 맞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잘 풀린다고 되게 좋을 거라고 예. 하셨거든요. 근데 또 예. 저는 막 그렇게 막 사로를 맹신하는 그런 건 아닌데 처음으로 한번 봐봤어요. 근데 네. 뭐 그냥 재미로 봤는데 기분은 맞아요. 좋았어요. 아니 누가 봐도 잘 풀릴 것 같아. 좋을 거다 되게. 그래 그래. 또 다른 사람. 저는 그 이번에 호랑이의 해인데 호랑이 네, 친구들이 이민연. 여기 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네,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호랑이 띠만 한번 어응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올해는 잘 될 거예요. 네. 네 특히 뭐 우리 프로미스 다이는 올해가 프로미스 다이의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씹어 먹겠어. 네. 맞아요. 네. 자, 전 아영 씨가 네. 누가? 전 예. 아영 씨가 4개월 만에 컴백했는데도 완성도 높은 앨범을 갖고 나온 프로미스 나인. 타이틀곡 DM도 너무 좋지만 수록곡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의 최애 수록곡은 뭔가요? 그래 요즘은 뭐 앨범 자체를 막 사랑하고 다 뭐 들으시니까 네. 꼭 타이틀곡 말고도 뭐 좋은 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원래 타이틀곡 정할 때도 이제 많이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하죠.
네. 팬분들이 네. 또 미리 들어보고 또 정해주시기도 하고 오, 그런 예, 분들도 예, 예.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 우리 아까 3부 이스케이프룸 들었잖아요. 네. 네. 또 뭐 좋아하세요? 멤버들은 그 외에도 뭐 허쉬허쉬 러비서라운드 영그람 이런 수록곡인데 네 다 좋은데 허쉬허쉬라는 곡이 이제 이 친구 지원이랑 서현이랑 예. 작사 작곡을 한 곡이에요. 예, 예. 그래서 더 그 애틋함, 뿌듯함 멤버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들어주면 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유, 뭐 그쵸, 그쵸.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애기들 주머니가 따따해지게. 그래서 서현이가 웃었구나. 아, 네. 좋으니까. 이런 또 남의 이 말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좋아하는 건. 어 이번에 좀 수록곡을 되게 다양한 장르로 맞아요. 넣어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취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대중분들은 제 생각엔 뭔가 편하게 영그램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영그램. 상황별로 네. 들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좋다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보세요 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지원 씨랑 사연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 자 프로미스 나인의 하쉬하쉬 듣고 올게요. 프로미스 나인의 하쉬하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3분 되고 있어요. 자, 이송법 씨가 네, 지원 서현 공동 작사 작곡인데 의견 충돌은 없었나요? 예리하신데요. 궁금해요. 사실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랑 저랑 서현이랑의 의견 충돌보다는 저랑 저희 둘은 되게 너무 잘 맞아서 작사 아 작업할 때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뭔가 회사랑 항상 의견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게 맞아요. 또 어렵죠. 그거를 할 때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또 위에서 또 아무래도 이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의 또 그 시선이 맞아요. 좀 맞아요. 있거든요. 그쵸. 더 멀리 맞아요. 더 넓게 맞아요. 보는 네. 그런 거가 항상 저희도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예, 예. 근데 그게 또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 또 회사는 더 넓은 그림을 보는 거니까 예, 예. 저희도 또 그걸 맞춰서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걸 배워가고 거기서 그렇죠. 근데 또 자신만의 색깔을 놓칠 수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돌이 있어가지고 더 예. 지금처럼 좋은 결과가 맞아요.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서현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충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서로 이제 조율과 맞아요. 또 의견이 조율.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이 오고 가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필요하죠. 그럼요. 네. 자, 손정아 씨가 네, 이 노래는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바닷길을 달리면서 듣고 싶네요. 오, 감사합니다. 바람결이 느껴진다.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춥겠지만 네, 감기 조심. 네. 자, 5079님이 네, 5079님이 허쉬허쉬 당장 벨소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외사촌 형제들이 허씨인데 허씨 가족들 모두 앨범 구매 가자. 오마이 좋네 좋네. 허씨. 귀여워. 허씨 성을 가지신 분들 또 이게 의미가 있네요. 허씨. 아이고 네 김민영님이 네 작년에 프로미스 나인이 톡앤톡으로 음악 방송에서 첫 1위를 했잖아요. 와 네 이번 곡 신곡 DM으로 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다면 어떤 공약을 실천할 건가요? 아 원래 이제 또 이 1위 공약이 참 재밌습니다. 네. 사실 아 안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딱 됐을 때 그 당황함과 맞아요. 그걸 또 해냈을 때 뿌듯함과 네. 자 우리 그때 톡앤톡 했을 때 뭐 공약 있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네. 그 톡앤톡에 핑퐁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탁구를 네. 쳤는데 오늘 아무도 못했네요. 네. 한두 명 막 하고 이랬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DM으로 이제 1위를 한다면 정해놓은 거 있나요? 네 지원이가 또 이렇게 정해놓은 저희끼리 정해놓은 건 없었고 네. 저 기자 어제 컴백 쇼케이스 했을 때 제가 그냥
앨범 컨셉 맞춰서 파자마 입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할까요? 예,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면 또 설이 고신다 한복 입고 하거나 네. 그럼 두 개 다 할까요? 한복도 입고 너무 좋죠. 예. 저희는 파자마도 입고 뭐 얼마든지 뭐 1위를 할 수 있다면요 뭐든지 뭐 공약이면 다 좋죠. 그럼 집에서는 숙소에서 다 파자마를 입고 자요? 네. 편한 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편한 티셔츠나 반바지인데 네, 네, 네. 파자마는 사야겠네 또 이래 되면. 그럼요. 네. 그럼요. 대외적인 용으로 하나. 예쁜 거 하나. 예쁘고 그치. 불편한 거 하나. 그치. 맞아. 우리가 낡고 편한 거는 이제 입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 그 공약이 이제 설날이니까 예쁜 한복 입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랑 네. 또 하나는 아주 편안한 아주 예쁘고 불편한 파자마를 입고 공약하는 거. 네. 자,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211님이 네. 네. 지난번에 챗파타에 나온 막내 지연이가 올해 성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되면 언니들이랑 여행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연이의 소원 이뤘나요? 막내를 위한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아, 지연 씨가 뭐 오늘 나오진 못했지만 네. 아, 성인이 돼서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가기가 좀 그래서 아직 못했을까요? 아니면 뭐 여행은 못 갔는데 저희끼리 그냥 지연이를 위해 짠 게 경주를 데리고서 지불 놀이도 불구사 불구사가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아니, 저희가 나이 차가 좀 나다 보니까 장난으로 지연이한테 완전 아이들이 할 것 같은 걸 막 추천해줘요. 막 그러면 지연이 우리 그 뭐 막 체험학습 뭐, 마냥 그 손도장 체험 같은 거 가야 해요. 아, 그래서 가지는 못했다고. 네, 가지는 못했어요. 하면 좋겠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아우, 경주 또 너무 아름답고 네. 이제 따스한 봄이 되고 이러면 거기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아, 너무 맞아. 좋지. 찍고 맞아 맞아. 그러면 진짜 좋겠다. 한정식도 유명하죠. 네. 네. 아, 좋네 좋네. 자, 박서현 씨가 네. 우리 소개 안 한 멤버들이 좀 골고루 할까요? 네. 박서현 씨가 지선이랑 하영이는 멤버들 중에 가장 운동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활동기 시작인데 요즘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혹시 챗파타 오기 전 아침에 운동하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밤마다 그 코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어 좋은 거 뭐예요? 어떤 거? 브릿지나 플랭크나 플랭크나 예. 그 그냥 여기 그 이거 뭐지? 데드버그 아무래도 데드버그. 코어 위주의 필라테스 동작들 예예 발 이렇게 예. 오르고 내리고 이런 네네. 거 예예예 예. 허리에도 좋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 꽤 도움이 되죠. 네. 지선 씨는 어떤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너무 스케줄이 이르다 보니까 아침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고 그냥 체크용으로 플랭크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가 멋있다. 필요 없으니까. 플랭크는 몇 분 정도예요? 플랭크는 전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한 10세트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30초씩? 1분씩? 아니요, 1분씩. 그럼 10분을 해요? 근데 그게 막 이제 막 연달아 10분. 물론 쉬어서. 이야, 대단하네. 멋있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도 지선 씨가 헬스 중독자라고 했는데. 이야. 진짜 우리가 헬스 중독 한번 걸려보고 싶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하영 씨도 물구나무 서기 잘한다고 코어 힘이 강해서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물구나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새롬 언니가 쓸 수 있습니다. 네. 오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공개는 안 할 네, 잘 안 하지만 할 수는 그치, 있습니다. 그치 근데 물구나무 서기 좋은데 내릴 때 좀 조심해야 되잖아 발 내릴 때. 그럴 때 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헉, 언니 몰랐어 할 줄 아는 거. 아이고. 멋있어요. 자, 광고 듣고요. 4234님이 네, 오늘 챗파타 출근길 사진도 엄청 많이 났네요. 역시 핫한 프로미스 나인. 아이고, 또 추운데도 네, 기자분들이 다 계셨군요. 너무 많이 나십니다. 예, 한영준 씨가 프로미스 나인 어제 쇼케이스 진짜 진심 너무 멋있었어요. 팬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요. 아이고, 아유, 너무 말이 멋있네.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팬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자, 이제 프로미스 나인 신곡 DM 이제 활동 시작인데 음악 방송에서 1위 하면 공약으로 이제 아름다운 행복과 아, 편안함, 불편함. 예.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프로미스 나인 음악 방송 1위를 위해서 우와. 오늘 우리 헤어지면서 네. 이 DM을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미스 나인 그리고 DM 모두 다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에러, 에러, 에러.